성경은 사단의 별명이 뭐라고? 시험하는 자요. 사단이 시험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꼭 시험을 해봐야,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아는 그런 바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는 것은 항상 사단 쪽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정말로 이게 진짜로 믿구나. 진짜로 믿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proof, proof, 증명하다. 증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 안 해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분인데 내만 좀 빼주세요 하는 그런 찌질한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무슨 기도예요? 그렇지, 사단이 나를 시험하기 위하여 유혹할 때 그 악의 세력에 속지 말게 성령의 음성으로 진리의 음성으로 항상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게 멋진 기도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다만 악에서.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만 빼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막 시험하세요. 경언이도 막 시험하시고. 근데 나만, 그걸 기도라고 하면 되나요? 근데 그걸 그렇게 줄줄 외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뭔가 아직도 내 자신의 그 본성적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도 기도하는 게 옳은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영성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렇게 모든 파워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악에 속지 말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속지 말게 도와주세요. 속아서, 악에 속아서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고생이고 누구도 고생이에요. 하나님도 고생이니까. 그런 기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는 것도 그것도 시험이에요. 시험이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도 결국은 사단이 어떻게 나를 속여서 죄책감에 빠지게 한 거예요. 죄책감이란 것은 죄에 대한 책임감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만이 가져야 되는 거. 하나님 책임이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 봐요. 우리는, 나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 책임,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어떻게 져 버렸어. 그걸 가지고 이제 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초로 탁 깔고 드디어 우리가 창세기 22장. 여기에 이제 그 일 후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참 아까워요. 이 그 일 후에라고 원문으로 기록된 것이 좀 아까워. 그 일 후에 그러면 또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King James. And it came to pass. 이게 그 일 후에라고 번역된 원문이에요. It, 이 일이 came. came은 왔다. 그래서 다가왔다. 나에게 다가왔다. 또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다. 또는 다윗에게 돌아왔다. 다가오기는 왔는데 뭐하러 다가왔다? To pass 하기 위하여 다가왔다. To pass는 뭐예요? 지나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이 세상에는 시간이란 게 존재해요. 이 순간이 이 순간, 한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야.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은 이 세상에 다가오지 않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 저도 옛날에 우리 애들이 마약을 하고 막 그럴 때 막 와 이게 막 맨날 이렇게 괴로우면 어떻게 살지 싶더라고. 그런데 이게 눈에 번쩍 띄는 거예요. 이제 제가 미국 있을 때니까 그때 주로 이제 영어로 성경을 봤거든. 그러니까 하루는 이게 잘 안 보이던데 하루는 It came to you. To pass. 너에게 이 일이 다가왔다. 뭐 하러 왔다? 지나갈라고 왔다. 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지구마저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이 지구마저도 성경을 보면. 이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지구도 뭐요? 없어진다. 그렇게 돼 있어. 이 지구마저도 그게 성경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의 몸 이런 것은 다 지나가기 위하여 있는 거야. 그 이거는 끝나고 이런 몸 흙으로 만든 나 이상구. 또 없어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더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때는 새롭게 창조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옛 나는 없어. 지나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나는 새롭게 창조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이제는 죽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다시 만들 수 있겠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이 일이 다가왔어요. 지나가기 위하여. 그래서 이 came to pass라는 이 말은 성경에 이게 몇 번이나 나오냐고 하면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173번 나와요. 예, 무수 많이 나오죠. 그래서 it came to pass, came to pass. 다. 모든 일은 그래서 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래서 여러분의 암도 잠깐 지나갈라고 왔다. 아멘. 그렇게 그런 진리가 이 말 속에 들어 있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제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것은 tempt다. 그리고 test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번역을 뭐예요? tempt, tempt는 뭐예요? 유혹입니다. temptation. 유혹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가 있고 템트가 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 사단이 하는 것 여기서는 템트로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테스트나 템트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템트로 번역하면 더 안 되죠. 그런데 이 템트라는 이 번역은 킹 제임스. 그런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가장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되게. 다른 번역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는 보세요. God tested Abraham. 그렇죠.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서로 다른 말이 아니야. tested. 그래서 주로 이 시험 테스트는 누가 제시하는 거고 누가 시작하는 거? 시험하는 자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나 베드로를 좀 시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또 그, 이제, 그, 생각이 갑자기 나지? 그, 좀 이따 생각날까. 자, God said to him. 하나님이 말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다. 이제 여러분이 반어법을 배웠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반어법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실은 사단이 한 거를 하나님이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도 여러분 같이 적용할 수 있어. 자,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사가 여러 종류 제사가 있는데 모든 제사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제사의 주제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제사는 다른 종교의 제사와는 180도로 달라요, 주제가. 다른 종교, 우상 종교들에서는 그 제사의 목적, 주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잘 섬기면 복 준다. 그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다 조건적 신에 대한 인간의 충성. 이것이 주제예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죽어줄 만큼, 대신 죽어줄 만큼 인간을 섬기신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신다. 가 주제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만 봐도 이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셔. 그렇게 하나 하나님은 없어.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자. 그 무조건적 사랑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 당연히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됐다. 이 번제로 드리라는 건 특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란 거야.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태우래.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 당시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아브라함하고 그 아들 둘이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니까, 이제, 그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보니까 가끔 가다가 애들이 없어져. 그리고 어떻게 됐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빠들이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그만큼 인간들이 그렇게 악했다, 이 말이에요. 제물로 바쳤어.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어. 믿지 않을래. 그래야 정직하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아, 그러나 믿기 싫어.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사람이 더 용감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분 진짜 용감한 여인이. 나 싫어. 그래서 나는 무신론이야. 이제 이래야 믿어도 어떻게 해? 믿기 시작하면 예, 제대로 이제, 와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야,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홀딱 반하는 거죠. 이제. 아까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대부분 교회 가면 그 조건적인 신에 대한 얘기를 70~80%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을 이제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가기는 가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도 있는데 그렇죠. 교회라는 게 중요해요. 교회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 이제 혼자 존재하면 외롭고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댕겨 보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저는 지금 저도 이제 제가 댕기던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진짜 사랑받았어. 근데 그 길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 아시겠죠? 그래도 할수 없이 떠난 상태인데 제가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주고 받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범세계적으로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그 친구가 있고 어느 나라 근데 이제 다 제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탁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게 지내는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막 제가 막 크게 떠들었거든. 공격을 했다고. 이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막 공개 토론도 하고 난리를 쳤어요. 막 그때 그게 이제 한 5년, 한 6년 전이 됐네. 그때는 막온 교단이 들썩들썩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되기도 돼요, 또. 근데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야. 예민한 부분. 그래서 요즘은 전 이렇게 생각해. 내가 조용하게 있으면 이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조용한 기회가 주어지면 조용하게 가르치면,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퍼뜨리면서, 이 내부적으로, 예, 내부적으로 점점 변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막 왕창 떠들어 놓으니까 막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제가 너무, 저기 제가 쓴 책도 있죠. 그런 거 막 공격했거든. 조목조목 들어가서, 예, 야, 맞잖아. 근데,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된 판에는, 뉴 스타트, 뉴 스타트 공동체가, 그냥, 뭐냐면, 이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뉴 스타트에 오셨던 분 밖에 없어. 그래도 뉴 스타트에 안 오셨더라도 다 이렇게 지금 집에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공감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딘가는 있을 것 같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황수정 씨, 지난번 미국에서 같이 오신 부부.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제 생각하고 너무너무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딘가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그렇게 같이 가르치는 분이 있을 거라. 그런데, 참, 그 문제는 뭐,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고, 실제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 자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모임이라도 유지가 돼야 행복하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나누어야 되는데, 나눠주면 나눔을 받고 또 행복해하고 또 이런 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만큼 이 세상에 행복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교회만 갔다 하면 어깨에다 짐을 꽉 지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예수님 얘기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왜? 그때 그 예수님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때 생명을 받고 있으니까 그 생명을 받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것은요 어느 구석인가 찔리는 데도 있고 그래. 가장 순수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뉴 스타트 교회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신학교 뭐 학위도 없고 뭐 졸업장도 없으니까 정식 목사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뉴스타트 그러면 뉴스타트 놀이터? 유치원. 아, 그렇지. 여기 원장님이 있으니까 우리 다 유치원생이 됩시다. 그 유치원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유치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유치원이 돼야 돼, 사실은. 근데 박사님, 꼭 성경에 목사 안수 받고 뭐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는 성경이 없죠. 없죠. 오히려 한두 사람이라도 마음 안에 생명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아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 모이면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걸 교회라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가 교회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요청을 해요. 세례를 받고 싶다. 왜? 정말 제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을 가르치는 분은 박사님이니까 박사님이 목사가 아니라도 난 상관없다. 내가 박사님한테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걸로 나는 확신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준 사람이 한 분 그렇게 세례를 줬어. 저기 저 우리 계곡 냇물 있잖아. 거기 물이 깨끗하거든. 저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부가 와서 남편이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으면 그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 받았으니까 뭐 굳이 그 그렇죠. 굳이 뭐 그런 이제 의식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거듭나면 그러니까 할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이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공유하면 얼마나 좋겠어. 마음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른 유치원 하나 만들까요? 저 문금순 씨 보면 연판 유치원이거든. 강영수 선생님이 여기 오셔야 되겠네. 자, 그래서 자 번제로 드리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기보다 아하 이거는 이런 거를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왜 이런 걸 요구하겠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사단의 장난이 개입돼 있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거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따라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어쩌자고, 우리 아들. 하나님이 내가 아들 못 낳을 때, 줘놓고 왜 또 뺏어가?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다?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너희를, 너를 큰 나라에, 이제 큰 백성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늘의 그 수많은 별처럼. 그 약속을 믿고 있는데 이삭을 줬다가 또 뺏어버려. 이건 아니야. 이거는 사단이 개입한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그걸 곧대로 어떻게 믿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나는 이 시험을 거부한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라고 믿지 않는다를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사단은 아브라함이 이게 큰 문제야.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무조건적 사랑,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약속이 주어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처음부터 뭐예요? 다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나는 이게 약속을 받은 자야. 아시겠죠? 아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졌었어요. 무슨 시험에 빠졌어? 아, 아들이 안 생기네. 그렇지, 우리는, 우리, 내 아내 사라와 나 사이에는 아들이 안, 임신이 불가능해. 사라는, 불임 혼자인데. 그런데 왜 아들을,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부부가 고민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알아서 아들을 만들라는 얘기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나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닐까. 그 약속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 실수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범한 그 실수의 그 실수의 대가는 지금 너무 너무나 커요. 그 실수의 대가가 뭐예요? 이스마엘. 그렇지,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거야. 그 이스마엘이 지금 뭐가 돼 있어? 이슬람이 돼 있는 거야. 이제 그지 그러니까 이 한 번은 그 기독교 잡지사에서 모 잡지사에서 저한테 이제 원고 청탁이 왔어. 이단에 대하여 글을 좀 써달래. 근데 이제 제가 나온 교회가 뭐 이단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게 40년을 몸담고 있다가 나왔으니, 이단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원고를 써주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도 이단이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단이었어. 이단에서 나왔다고. 그 이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
약속했는데 명령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건 뭐냐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한 그 자체가 약속, 미단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슬람은 철저히 뭐예요? 명령이야. 거기다가 마호멧 나와가지고 다시 명령하고 명령하고. 네. 그러니까 명령이 아닌 약속만 하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어.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명령을 할 이유가 없어. 왜?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면 그거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 믿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참 그 놀라운 일은 이제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이단이 돼버린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 자식이 말이야, 나는 약속을 했는데. 지가 그냥 아들 만들어버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또 아들을 준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벌써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뭐예요? 자기가 대신해야 되는 걸로 오해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단이 돼버린 아브라함을 잘랐어요? 아니요. 안 잘라요. 안 자르고. 내가 만들어준다고. 네가 너하고 네 아내 사라 사이에 만드는 아들은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라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요? 내가 만들어준 아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이라고. 이삭의 뜻은 뭐요? 웃음이에요, 웃음. 네. 그게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근데 그 웃음은 뭐냐고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네. 라고 깨달은 그 기쁨의 웃음이야. 아시겠죠? 아들 낳게 해줄게. 사라고 웃었어. 예. 네. 웃었어요. 어디서 웃었어?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또 다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밖에서 하나님의 일행을 맞이했어. 맞이했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려고 도중에 아브라함 집에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사라는 안 나오고 장막 안에 있었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 사라는 여러 가지로 수줍고, 좀 이렇게 개방적인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 지금 남편은 나가서 뭐요? 아, 어서 오세요. 머물고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그 당시에는 그 사회에서는
나그네, 즉 손님이 왔을 때는 손님이 왕이에요. 그 당시는 어떤 그 당시 어떤 문화는 뭐 마누라까지 내주잖아. 그래야 돼, 그 사회는 그 당시에. 그만큼 손님을 접대해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럴만도 해요. 뭐냐면 여행객들이 어떻게 해가 져서 늦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우리 집에 왔다. 아니, 호텔로 가세요. 그럴 수 있어, 지금은. 요 모퉁이만 돌면 호텔입니다. 모텔이에요.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특히 그 몽고의 그 문화를 보니까. 얼마나 저 황량한 사막에 그게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근데 손님이 지나가다가 오면 안 받으면 그 사람, 그 손님은 그날 밤 밖에서 죽어. 그러니까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그때는 손님들의 그 문제는 그러니까 받아줘야지. 그래서 절대로 받아주도록. 그래서 그 시베리아 어느 지역에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막 밤에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니까 내려가니까 손님이 우리 집에 안 들어오면 그건 뭐예요? 죽어. 얼어 죽어버려. 그래서 거기는 혹시라도 그런 손님이 있을까봐 문을 잠그지 않도록 하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든지 급하면 들어와도 된다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기도 다른 데 여행하다가 당할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도 완전히 그 제사의 내용이 그리고 목적이 완전히 거꾸로 다르다. 섬기는 제사와 섬김을 받는 제사야. 성경의 제사는.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바치는 제사니까, 우리를 섬기는 제사지. 그렇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뭐 아침에 아브라함이 아침이 돼요. 뭐 이래버리면 돼. 근데 일부러라도 아브라함이 아침이 뭐예요? 일찍 일어났다. 이런 표현은 여기서는 어울려, 안 어울려? 뭐 유천생이 오늘 소풍 간다니까 우리 옛날에 소풍 간다고 그러면 막 일찍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그랬잖아. 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좋아. 오늘 이제 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내 아들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사단에게 뭐요?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해야지. 그렇죠? 그건 거예요. 일찍 일어나 참 나귀의 안장을 지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 그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떠났다 그러면 돼. 근데 뭐 안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안장을 지우고 뭐 다 준비를 착실히 막 어떤 면에서 신나게 했다. 이런 분위기야. 아시겠죠?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태워야 되니까,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근데 이제 번제를 하려면 양이 필요해, 제물이. 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렇죠. 양이 지금 없어. 아시겠죠? 근데 이런 점이 이삭에게는 조금 이상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갈 길이 이게 3일 길이니까, 가다가 양을 한 마리 이제 삼은데, 예, 아시겠죠? 이제 그러리라고 생각을 이삭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3일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산 밑에 도착한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 보면 눈을 들어, 탁 이러고, 눈을 들어. 영어 표현하면 he lifted his eyes. 그랬어요. lift. lift는 이 말 뭐냐면, 아브라함이 고개를 푹 숙이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 심해. 아 참, 왜 이러시지? 이러면 고개가 들 수 있어 없어? 그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거를 내 아들을 요구하실 리는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번제를 우리가 지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양은 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거든. 그 이제 아브라함은 그거를 철저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치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믿어야 된다. 철저히. 자, 그래서 눈을 들어 아 저기구나. 그래서 이 눈을 들어 이 단어가 이제 lift예요. lift는 무엇과 똑같은 말이냐면 영국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라고 그러지 않고 lift라고 그래요. 엘리베이터는 촥 들어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 무겁지 않고 아 저기야 오케이 알았어 이제 이런 분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힘. 그러니까 우리가 힘날 때 눈을 뜬다는 그 분위기를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여기 보면 예배하고 라 그래요. 예배하고. 예배하고 제사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건 예배야.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미사의 개념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사는 제사의 개념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예배하고 단어도 달라요. 제사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다.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이제 그 행사를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번제를 드리러 간다 그러지 않고 뭐예요? 예배 드리고 올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아들 죽을 안 죽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면 내가 번제를 한다면 번제 사용되는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야 되는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뭐요? 내 아들 이삭하고 내가 우리가요 복수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내려온다면 그렇게 그럴 계획이었다면 우리가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내가 내려올 것이다 그러겠죠. 근데 여기는 우리 그러니까. 예배. 예배니까, 번제가 아니니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게 참 의미가 깊은,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너무 깊으니까, 그냥 내 손익경과 후루룩 지나가면, 그래서 저는 통독한다 그러는데, 통독을 잘못하면 뭐요? 통독은 기록을 세워야 돼요. 내가 며칠 만에, 몇 페이지를 읽었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걸 자랑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 빨리빨리 읽어야 돼. 이제 몇 페이지 읽었나? 이러다 보면 이 깊은 의미에 대하여 내가 그거를 음미하고 생각하고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 성경은 진짜로 천천히 꼭꼭 씹어야 돼. 그래서 단물을 다 빼먹어야 된다고. 왜? 그게 생명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을 딱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딱 했을 때 제일 기뻐하신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야. 역시 아브라함이야. 나를 믿어줘. 오늘 이 명령, 이삭을 바치는 명령이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줘. 그래, 아브라함. 그러면 열받은 거는 누굴까? 사단이죠. 하, 이 새끼는 알구나. 이렇게 믿네. 그래도 사단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더 이상 갈 필요가 있을까? 사단 끝까지 갑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아브라함이 뭐요? 예, 속을 거야. 하나님이 이게 아니네.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투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우리 배후에 있는 자기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단과 하나님의 그 전쟁을 어떻게 의식하고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 그거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이제 산 밑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그
그 마차라고 그럴까, 소달구지 뭐 이런 거겠죠. 이제 그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나무를 등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 불은 이제 그 불 피우는 거 있잖아. 덮고 하고 이제 칼은 뭐예요? 그 재물을 죽이고 그거를 다 각을 떠야 돼. 그래서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삭의 생각에는 이때까지 평지를 오면서 양을 한 마리 살 줄 알았더니 안 샀어. 그럼 양도 없이 이거 오늘 어쩌자는 거지? 혹시 우리 아버지가 헷가다 가셨나? 많은 우상 숭배하는 이웃집처럼 우리 아빠가 이거 나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 뭔가? 이삭이 겁이 났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확고하진 않아, 아직도 이삭은.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한다.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도 좀 이렇게 뭐랄까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 이삭이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여 이렇게 연불로에 대해서 가면 안 돼. 성경은 이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삭이 뭐라고? My father.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충격받은 거야, 이삭은 지금.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러 가는데, 번제하러 가는데, 재물은 어딨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삭은 충격받아서 이거 내가 재물인가 혹시? 이래서 내 아버지여 탁. 그러니까 그래서 뭐요? 코테이션 마크에다가 뭐까지? 느낌표까지. 아파! 충격을 받은 거야. 그 불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알다. Here I am. 나 여기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옛날 그 아빠야. 편한 아빠가 아니야. 헷가닥 안 했어. Here I am. 네 아버지, 네가 이때까지 알아온 그 아버지, Here I am. My son. 내 아들아,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변한 거 없어. 아빠는 이때까지 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던 그 아빠 그대로라. 안심해, 이 말이야. My son. 그랬더니, then. 이제 이삭이 말하기를, look. 보세요. 그게 말이 되나? 보세요, 아빠. 불과,
나무 부태울 번제슬 나무가 여기 있는데, but where is the lamb for a burnt offering? 이 제사에 쓸 이 어린 양은 어디냔 말이에요? 말이 돼요? 크, 이제 이게 이제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에? 이제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가 나타난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대로 답변을 합니다. 자기의 믿음은 뭐예요? 너는 재물이 아니야. 재물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제사라고 지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재물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재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says, "My son, 아들아, God will 뭐요? Provide.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 몫이야. 우리 몫이 아니라고. 네가 재물이 될 리는 없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삭도 알아들어서 안 알아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제공하실까 provide 제공한다 좀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제공할 거야 믿고 가자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믿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브라함 said,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my son. 이제, 말마다 뭐예요? my son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삼으실 거예요. My son, God will provide for himself. 이제 정확해.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아니라니까. 너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을 다시, 그래서 himself, the lamb for burnt offering. burnt offering, 번제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아브라함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란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구원이야. 우리들이 구원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제사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를 위한 제사인데. 네. 사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제사라고 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자기를 위한 거라고. 여러분 깜짝 안 놀래네. 우리는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필요해. 하나님, 우리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천국 꼭 가야 돼요. 잘 봐주세요.
그런 하나님 보고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야지. 그럼 그 새벽기도 꼭 나가야 됩니까? 그럼 저 그 새벽기도 안 빠질게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원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잘해서 구원 받아야지. 예?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 자기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다. 와,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미 완전히 변질돼 버려서 구원해봐야 쓸모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구원할 필요 없어. 다 흙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들자. 그래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만든 거는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우리가 뭐 착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랑, 자기의 본성이야,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는 거. 그 하나님 만약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아, 얘는 교회도 안 나왔어요. 얘는 잘라. 온 식구가 다 나갔는데 얘는 안 나갔잖아. 잘라버려. 이제 그것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My son, God will provide for 뭐요? For himself.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어떤 여자가 알바해가지고 비자금을 모았어. 그래서 그거를 10만 원짜리 수표로 바꿔가지고 잘 보관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가끔 가다가 그거를 꺼내서 수표를 세보고 행복한 거야. 근데 그 당시는 종이 수표가 없어가지고, 예. 동전, 이제 큰 돈, 드라크마라고 그래. 화폐 중에 제일 이제 비싼 단위의 화폐를 드라크마라고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모은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만지고, 이러고 있다가, 안개를 떨어뜨렸어. 그런데 드라크마 또르르 굴러가지고 침대 밑인지 의자 밑인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여자가? 등불을 켜고 가구를 일리 밀고 저리 밀고 빗자루를 가지고 쓸면서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드라크마는 자기가 구원 받아야 될 줄도 모른다고. 그게 우리 인간이 똑같다고. 우리가 뭐 구원? 구원이 뭔데? 왜 구원 받아야 돼? 난 구원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는 그런 그것도 드라크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구원해야 돼. 그래서 온 집안은 벌컥 뒤집어서 뒤집어도 그 드라크마는 찾고야 많은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존 관념하고
너무너무나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실 가치가 있어야만,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형성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깡다구지.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 교인들이 깡다구 믿음이 많아요. 그 깡다구 믿음은 이제 막 잘 못 믿겠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막 그래도 믿는다고, 믿습니다. 내가 믿습. 그게 안 믿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내 구원은 하나님이 필요야. 아멘. 하나님을 꼭 구원하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뭐라. 그 박사님 교회 안 나가도 구원 받는단 말입니까? 구원 받는단 말이 아니라 구원을 해 줬어 하나님은. 해 줬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지. 그것만이 달라. 우리는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 그게 이제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아들을 모든 죄인들,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피 흘리고 구원을 하셨는데, 아유, 그거 나 상관없어. 난 필요 없어.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강제로 줄 수 없어.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이 필요해. 그렇죠. 선택이. 자, 이거, 여기서 끝나야 되겠습니다. 자꾸 또, 너무 길어져가지고. 재미있으면 길어져도 괜찮은데 지금 너무 길어졌어, 또. 시계 보니까 어느덧, 그래서, 우리 진영이한테 또 미안하게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호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그런 참으로 측은한 불쌍한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말씀의 깊이, 무조건적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주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깨우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깨닫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들은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행복감 속에서 생기를 받고 우리도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